만드는 동생의 변기를 뚫으라고 시키는 우리 언니를 만나고 있어. 아름이 언니 어디 있어요? 아름이 언니.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동생한테 왜 이렇게 심부름 시켜요? 원래 하던 거예요. 원래 하던 거예요. 원래 어릴 때부터 했어요, 시키면. 이게 왜 고민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왜냐면 변기는 그거는 본인이 생각할 때, 그래. 언니가 생각할 때 너무 심했다는 생각 안 해요? 네, 본인 똥은 본인이 뚫어야지. 아니, 제가 팔에 힘이 없어서. 네? 제가 팔에 힘이 없어서. 네? 아, 지금 마이크 잘 들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반지도 두꺼운 거 하고. 어, 사실 동생보다 좀 더 건강해 보이세요. 동생은 그 전에 뚫어봤어요? 동생이 아, 만약에 반대로 부탁을 하면 들어줄 거예요? 아, 저 결벽증 있어서. 아니, 언니 건데도 결벽증이 있어요? 와. 아, 그럼 언니는 동생한테 해주는 게 뭐예요? 동생은 막 다 해주잖아요. 저도 해주는 거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화장품도 사주고, 가방도 사주고. 사준대. 어, 물질적으로 뭐, 이런 걸 해주네? 많이 사줘. 네. 그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그 필요 없고요. 아, 원하지 않는 걸 사주는구나. 그 언니 이미지상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아, 이제 이미지가 없어졌어. 아니, 네. 이미지가 없어. 예전에 무좀이 걸린 적이 있어요. 무좀이? 아니, 뭐 무좀이야. 걸릴, 아, 수, 걸릴 수 있는데. 그걸 자기가 약을 못 바르겠다는 거예요. 아, 자기 무좀을? 네. 그래서 아, 면봉으로 바르면 되잖아. 자기가 이렇게 하면 뭐 불편하다는 거죠, 자기는. 그래서 결국에 제가 계속 튕기다가 발라줬거든요. 계속 얘기하니까, 밤마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무좀이야, 무좀이야. 발라달라고. 어. 발라줘라, 발라줘. 넌 바르게 될 것이다. 두 달 정도 계속 발라줬죠. 와. 밤마다 이렇게. 아, 무좀약은 본인이 바르지 왜 그랬어요? 아니, 그거 제가 바르면 바를 수 있죠. 네. 면봉으로 바르고 나서 면봉 쓰레기통에 버리러 가면 또 바닥에 묻을 수 있잖아요. 그럼 제가 또 닦아야 되잖아요. 네. 제가 누운 상태에서 제가 이제 뭐 발라주면 그냥 이불만 덮고 자면 되니까. 그렇죠? 아니, 그럼 본인이 바르고 그만 좀 버려달라 그래도 되잖아요, 면봉만. 맞아. 아니, 거기까지 생각 안 해봤는데, 거기까지 생각 안 해봤는데, 근데 또 잘 발라요. 완전 고민. 동생이 이렇게 불만을 갖고 고민을 갖고 있는 거 알고 있어, 언니 때문에? 내가 네 종인 줄 아냐. 그런 말 하기는 했지만 저렇게까지 생각하는 줄은. 아, 그러면 언니가 생각할 때는 지금 하는 행동이 약간 종 같진 않아요? 네, 그냥 원래 하던 것처럼 하는 거. 그랬다니까. 호의가 계속.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걸린 줄 안다고. 언니는 지금 걸리라고 생각해요. 그래, 그렇죠? 그냥 원래 그 원래 그냥 원래 그 원래 원래라는 게 어디서 원래 원래라는 게 걸리. 예. 동생이라고 다 시켜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 원래가 어디서. 부모님도 이렇게 언니가 시켜먹는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안 해주잖아요. 그렇게 하면 엄마 올 때까지 기다리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시켜요. 그래서 엄마한테 시켜요. 엄마. 아, 엄마도 시켜요? 엄마한테 밥 달라거나 아니면 야. 엄마가 이제 일하고 들어와서 어, 딸 왔다 이렇게 하면은 엄마는 너무 아프다고 좀 주물러도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네. 엄마 해줘요 또? 그래서 아니 엄마가 일하고 왔는데 이건 네가 해줘야 되겠냐면서 네가 나한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어, 그렇지 그렇지. 뭐 그럴 거면 내를 왜 낳았는데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극단적이다. 뻔뻔하네 언니가. 와, 우리는 그러면 동태로 맞았어 진짜. 진짜. 동태로 맞았어. 그래서 제가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개소녀다. 엄마를 시키려고 하는. 엄마를 시키니까 네. 또 딸이 하게 되는 건데. 진하다, 어머니도 오늘 같이 옆에 어머니신가요? 예. 아니요. 아, 무슨 말씀? 왜 그래? 누가 봐도! 어머니 같이 오셨어요? 아니, 어머니 아름이보다 어려 보이는데. 아, 일하신다고 못 오셨구나. 네. 아니, 졸지에 저분이 갑자기. 엄마한테까지 그런 건 좀 너무하지 않아, 딸이? 엄마 일하고 돌아오셨으면 본인이 안 말을 해줘야 되는데. 엄마랑 저랑 다 바쁘니까 주말밖에 못 보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살갑게 지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엄마도 저한테 많이 시켜요. 아니, 해줘요 그럼 살가보려면은... 엄마 해줘요 본인이? 엄마 안마도 해주고 밥도 차려주고. 그래 그렇게 해야지. 그때 네? 그때 밥 안 차려주죠? 안 해줘요. 좀 시켜요 그러면. 아니지. 다 그분 동생한테 가는 거예요 그게 다. 엄마는 아름이 있잖아 이렇게 해요. 아니 주말에만 엄마를 보면 더 뭐를 해드리고 싶고 막 언니, 하겠는데. 맞아. 언니는 살간댔네. 오히려 보니까. 주말마다 엄마를 보면 그걸 시키니까. 아니 전 팔이 안 좋아서. 전 팔이 안 좋아서. 아니 그러면 어떻게 안 좋은 동생, 거예요? 동생 말고 엄마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시키는 편이에요? 네. 누구한테? 누구한테 시켜요? 아? 언니 친한 동생으로. 이거 봐요 동생이에요. 네. 친한 동생이야. 저희 집은 양산이라고. 양산이고 언니는 부산에 살아요. 어, 양산. 네, 그게 양산입니다. 지하철 거리로는 한 시간 정도 걸리는데 네, 꽤 되죠. 언니를 만나려면 일단 언니 집 앞으로 무조건 오라고 해요. 그래요. 네, 그래서 네. 무조건 가는데 바로 거기 있으면은 말을 안 하겠는데 한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 무조건 기다려요. 와, 네. 말도 안 돼.
늦게 왔는데 거기 이제 당당하게 와요. 이제 미안하다는 소리 안 하고 이제 어깨가 아프다 해요. 어깨가 아파? 어디 카페 같은 데 가면 내 아프니까 내 몸 좀 주물러 봐라 해요. 아니 왜 만나요 그러면? 그래 양산에서. 근데 진짜 이상한 마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아, 누구한테 약간 시키는 편이지 이렇게 막 해주는 이런 거 내성적이고 이런 성격이 아닌데. KBS